그리고 저거 좀 하나 좀 지켜주십시오.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이죠? 다음날 아침을 못 챙겨 먹습니다. 맞아. 어느 순간? 근데 우리가 이거 말을 해야 돼. 왜냐면 울어야 먹습니다. 우리 그 밥 차 먹는 게 우리 행복이야. 어느 순간부터? 아저씨 얼굴 못 뵌 지 오래됐어.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네 나네 일을 가재네 마네 하면서 밥을 안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가지면서도 이 밥차에 대한 기대감이 멤버들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먼저 식단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너무 좋아. 네. 뭐 이거 식단을 사전문단을 심지어 우리가 뭔가 기대심이 있잖아요. 뭔가 좀 마음에 드는 메뉴 그리고 좀 불편한 메뉴가 나오면 아 요거는 좀 빼주십시오 해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되는 분입니다. 우리 선생님께서 그걸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. 영양은 골고루.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. 예능이라는 게 불만이 많다니까. 엄청 많다니까. 이것은 쭉쭉 나오잖아. 잘 들으십시오.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. 이 혜택을 받으면 저만 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받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대표가 됐어요 잠깐. 들어보겠습니다. 세 번째. 서로 힘듭니다. 알죠? 만보기에 만보가 넘을 시 에너지바를 지급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축구 선수도 여기다가 이거 그렇죠. 밟고 뛰어가지고 몇 킬로 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. 선수가 경기를 열심히 뛰려면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소프라운드 해보시면 그 천둥이가 중간에 낙지를 엄청 먹습니다. 경기 나가기 전에 왜 먹여요? 남아서 이겨요? 아니에요. 경기 잘 뛰라고. 나 왜 싫냐? 그 광 PD가 아이스 아메리카노,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만보 넘으면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넣으면 사탕을 줘야지. 더 잘 뜰 수 있는 에너지원을 좀 줘야 한다. 만보기를 앞으로 촬영 할 때 마이크 이렇게 차잖아요. 여기 옆에 만보기까지 하나 차. 그다음에 이게 만보가 서로 확인하는 거야. 몇 보야? 9,000보야. 야, 100보만 더 뛰어라 해가지고 먹고. 그래. 만보기를 합시다. 이건 특집이 아니라 항상. 아메리카노. 그러면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 졸리거나 힘들거나 축축 처지면은 체력적인. 조민이 꼬박꼬박 자. 그러면 조민이 잘금 빠져나 뭐 이런 게 올라오고 하니까. 네. 잘금 빠져. 잘금 집에 갑니다. 내가 졸린 눈이 감겨도 어떻게 해. 겁니다. 자, 걸린데? 지금 대답 좀 들을 수 있습니까? 참고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1박 2일. 뻔한 사람이구만. 아, 그래. 참고한데. 참고는 뭐, 에이그.